아니 병신아. 너 어쩌라고 씨발. 너 오늘부터 지는 거 없어 이 개새끼야. 왜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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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바나나 아파서 몸이 부어서 체중계가 늘어 잘 처먹어서 살쪄가는 거 아니야? 오늘 두목님 중간 점검 했는데 그 반응 보니 아무래도 체중이 플러스가 된 것 같아. 우와. 아버지 저거 규식 아버지링 상의해도 된다 했어요. 어이 좋아. 어떻게 단계는 이렇게 최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말해? 전 입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말한 건 뭘로 말한 거야? 똑꼬로 말했냐? 와 이게 학문이래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전 죄가 없어요. 제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자 말해보슈. 아니야 소리 깨갔기 때문에. 아니 저 뭐야 대표가 됐기 때문에 바빠가지고 괴식을 생각하다 내가 심지어 오늘 와서 아 괴식은 따로 일정 잡고 오늘은 얘를 때리거나 과학적인 방송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하려다가 당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어떻게 와장 울드목 흰색아 초코 사면을 먹고 싶어 하더라도 이 괴식이 뭐가 문제냐고 사실 여러분들이 괴식 미션 앞으로 좀 쉬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아 이 아이디어가 동났어. 나는 괴식에 대해서 약간 예술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섞고 막 만들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어쨌든 와밀리지 와밀리에 왔잖아? 와밀리 온 사람은 먹어야 해. 안 먹으면 사실 와밀리가 아니야. 사실 너는 아직까지 유사 와밀리였던 거지. 그래서 은별이가 너한테 꼽을 준 거야. 완장 약속을 안 지키는 여성은 쟤 우리 방 매니저인데 너 채팅 매니저 너 잠깐만 너 오늘부터 지는 거 없어. 왜요? 계란이 아니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 다 계신 집 아니에요 여기? 우리 엄마 아빠 나 입 걸은 거 알아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콘텐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머니가 주신 어머니 과일 좀 잘 가봤나? 빈속에 먹는 것보다 뭘 먹는 게 좋아. 자 오늘의 괴식 테마는 건강. 자 오늘의 콘텐츠 건강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이제 양갱이가 닉네임이 뭡니까? 밤양갱. 그렇죠 밤양갱이죠. 어떤 에너지 바 이런 느낌이 있어요. 힘이 봉지 좀 줄래? 이제 양갱도 종류가 많더라고. 모든 양갱은 다 좋아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홍삼 양갱을 베이스로 우리 양갱을 만들어 볼 겁니다. 보시면 이제 중탕을 해서 이걸로 살짝 녹여서 큰 양갱을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집에 혹시 틀로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 통 같은 거 있니? 어 하나 가져와.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도 되게 종류대로 다 골랐어요. 우리 양갱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참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니야? 목을 화하게 약간 좀 잘 목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박하사탕 향을 위해서 이제 생강이라는 게 생강채약 목 안 좋을 때 뭘 먹어요? 생강채를 먹거든요. 이렇게만 먹으면 약간 심심해. 그렇기 때문에 식감을 위해서 우리 국룰의 곰보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찍어 먹을 소스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국룰의 이제 와사비 준비했습니다. 얘야, 예. 바꿔 있어라. 진도를 나가려면은 병행을 해야 돼요. 나도 도대체 딸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솔직히 밥그릇 어? 솔직히 밥그릇인데요? 아 괜찮아 진짜 이거 먹는 사람은 좋겠다. 건강해지겠어. 와 냄새 진짜 토할 것 같아. 진짜 그거 같아. 설국열차에 그 단백질 불러. 즐겁다. 끔찍하게 탄산일 것 같아. 감동이다 진짜. 띄욕. 안녕하세요 기분. 나 저거 사극에서 봤어. 코 박상률 저거 마시고 전화하던데.
하이파이브 치면 5만원 이런 거 번 사람이야. 젤리 먹고 나면 젤리 누나 되는 거야. 이야 신난다. 젤리 누나가 뭐야 근데? 그때 그 송게팅했던 그 밤색 옷 입은 여자애를 전 젤리 언니라고 불러요. 양갱이 아니고 젤리 언니라고. 아니 솔직히 까고 말해서 저때 너는 저 아니라니까요. 젤리 언니라니까요. 그래요. 지금 양갱이 뭐 외적으로 괜찮아. 근데 저때 너는 못생겼어. 젤리 누나 보고 싶어. 아니. 와 장례 일개따기가 방송에서 칼춤 춘대. 다 나한테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논리를 알려드릴게요. 얘가 괴식을 먹는 이유는 살을 빼서 살을 못 빼서? 아니에요. 벌칙을 받아야 돼서? 아니에요. 와밀리에서? 아니에요. 등가 교환. 뭐를 주면 뭐를 받는다. 여러분은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지금. 아니 여러분 잘 몰라.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내가 뭘 당한 거지? 난 그냥 재밌게 방송을 보고 있었던 것 뿐인데? 아니요. 박미안갱의 방송을 보고 계셨잖아요. 잘 봐요. 여러분은 이미 평소에 괴식을 먹는 이만 못한 그걸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괴식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당하고 있었다고요. 와짱 저건 가스라이팅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스 아닐까요? 눈이 아파요. 야 오늘 진짜 잘 친다. 저 여기 봉다리 가져와. 자 셰프님 공로 해볼게. 오 뭐야 이거. 셰프님 공로 가겠습니다. 손에 끼세요. 자 먹으세요. 이렇게요? 응. 야무지게 먹어야지. 야무지게 먹어야지. 첫 맛은 괜찮아. 숨 쉬어. 아 코로 코로 코로. 먹고 그러다 다 먹는다. 삼켜지지가 않는구나. 이거 못하면은 이게 다 먹어야 돼. 먹고 이거 씹으면서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숨쉬면서 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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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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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씹어. 여러분 합의 하나 하시죠. 사실 이렇게 먹어봐야 재미도 없고 사실 어차피 유튜브가 뽑으려면요. 자 요거 하나로 끝내자. 자 아 오우 야 쟤 되게 이쁘게 나오고 있어. 오 되게 이쁘게 나오고 있어. 그렇지. 그래 너는 분노의 채수로 이뻐지는 거야. 그렇지 잘 나오고 있어. 오! 이게 양갱인데 입에 닿는 순간 여기가 되게 따갑다? 확 하고 따가워. 왠지 생각을 해봤어. 생강가루랑 와사비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한 입을 먹었어. 근데 나름 괜찮은 거야. 이상하다 이거. 그 젤리의 막이라고? 그냥 엄청 달아.
이거 약간 너 되게 약하다 했어. 약하다 했는데 갑자기 와사비가 뒤통수를 빡 때려. 네네 말했죠. 맛있게서 달라져. 와사비가 먼저 뒤통수를 딱 때려서 일단 머리가 확 맞았어.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부터 생강이 확 진짜 네가 빼먹겠어. 내가 한번 먹어봤잖아. 그래서 대체 뭐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지? 제일 고통스러운 건데 사실 생강도 와사비도 아니야. 홍삼 베이스. 맞아. 그 와사비랑 생강은 그래도 뒷맛이 없어. 근데 이 홍삼 베이스는 마지막에 나타났다. 홍크스가 이 전쟁을 끝나러 왔다 하면서 막 갑자기 등장해. 그럼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잔향이. 이게 바로 홍크스지. 그래서 하나 더. 포큐! 나 이거 어떻게 치? 이거 어떻게 딱 먹죠? 긁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청소만. Smells. 니가 좀 개쩔지 않냐? 진짜 씨 얼굴 근육이 존나 자유로워가지고. 나 얘가 끼 있다고 느낀 게 그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 뭐요? 얘를 처음 만났을 때 술이 없는데도 술 게임이거든. 아 맞아 맞아. 뭐였지? 아주머쟁이. 아 맞아 그거 뭐 우리 그 뭐지? 우리 그 술 마시면은 술 원샷 하면은 내가 아주머쟁이 약간 이런 거 있었던 거. 그때 뭐 처음이었거든. 와 또라이다. 근데 이게 원래 약간 이게 아니라 약간 북한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되나 모르겠네. 뭐 잠깐만 내가 한번 들어볼게요. 괜찮아 그 정도 하면 되지. 약간 위대한 수령님 버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이 딱 마셨어. 네 마셨게. 원샷했어. 길에 가서 아즈머짱이 요거다. 불 시작했네. 아 배 아파. 아 나 이제 갈래.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죽겠네. 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 전에 그거. 자 여러분 자 거기 다 앉아 계시면서 술 한 잔씩 마신 거야. 뭐 물이든지 사이다든지 마셨어. 자 한 잔합시다. 한 잔 해봐. 자 길에 고소 아스모짱이. 나네. 나올 것 같아. 나네요, 나네 나네요. 아나가 스키데 스키 스키데 노래답게 주요 이유 생겠대.